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육신 통변, 이제 통변이 중요하죠. 이 통변은 이제 통하고 변한다.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힘에 의해 가지고 오행의 힘에 의해서 통하고 변합니다. 이제 그 통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견본사주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 역학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만세력이라 해가지고 책으로 사주를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손으로 찾으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저희들이 이걸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역학 공부하는 것도 이제 교재도 지금 동영상 교재가 너무 잘 돼 있고 책도 뭐 서점에 가면 지금 너무 책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이제 역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이거는 이제 그 탓을 다른 데 돌리게 해라. 본인한테 돌리는 게 맞죠. 자, 우선 이제 통변을 어디서 공부하느냐. 여기에 이제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학습 패키지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주 역학에 나오는 이제 기초들, 그 다음에 뭐 월지왕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이제 중급반, 그 다음에 1년 신수 어떻게 보는가, 또 식간론도 공부를 했고, 육신의 조합들, 육신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이제 생기는 그 조합들, 그 다음에 식간론이 이제 월별로 바뀌는 그 조합들, 그리고 사주에 나오는 살들, 그리고 사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물상,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역학이 어렵다 이러는데 사실은 역학은 어렵지 않고 통변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주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 통변, 예, 통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육신 통변하고 오행 통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육신 통변이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육신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요 통변에서 거의 이제 조합한다,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통변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실력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뭐 이제 만화의 무협 만화, 뭐, 무협지 만화,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일치월장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변을 공부하고 나면, 사주를 보는, 이제, 실력이 일치월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확 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단, 이걸 공부할 때, 앞에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변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막, 이제 헷갈리죠. 이게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제가 이제 뭐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걸, 충분히,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요 물상론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난 후에, 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앞에 게 이제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변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 보면 수영 선수도 달리기를 이제 기초 체력을 닦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영하는 거하고 달리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도 수영 선수도 달리기를 하고 기본적인 기초 체력 이제 연마에 노력을 합니다.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은 결국 음양과 오행으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그 체계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기초 체력 이제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역학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 기초력이 약합니다. 이제 뭐 본인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공부한 거하고 체계적으로 기초를 갖춘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꼭 해야 될 기초 체력들, 체계적인 그런 이제 기초력 향상, 이게 사실은 통병 공부의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통병 들어간다 하지 말고 앞에 걸 내가 정말로 잘하느냐, 이제 그걸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냉정하게 물어보고 난 뒤에 나 정말 잘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 통변을 공부하면 되죠. 자, 일단은 이제 통변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통변, 육신 통변 요 부분을 자, 사주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책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는 책 안에는 이제 한자도 좀 많고 이래 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 훨씬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총 이제 25시간으로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재 책에 이제 그 책을 하나하나 풀이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뭐 1번부터 2, 3, 4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거는 조금 빨리 이렇게 들어도 돼요. 이제 앞에 기초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통변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메모하는 걸 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도 뭐 자세하게 메모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키워드 핵심이 되는 이제 키워드만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생지를 만났다. 뭐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저 정관이 상관을 만나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상관 밑에 이제 공망 망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든지, 이제 편관 칠살 밑에 살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통변에는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 포인트들. 그래서 요 육신 통변 안에도 대략 잡아도 거의 한 100개 정도의 이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이제 일단은 뭐 노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이제 조그만한 이런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장당. 그러니까 요즘은 수첩 작은 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한 페이지 정도 딱 적고 이제 찾은 말을 이렇게 함축을 시켜야 됩니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요.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처음부터까지 한 다 보게 되면 눈이 여러분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이제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보게 되면 이제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귀와 눈 입은 열려야 되죠. 통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네 번 다섯 번이나 보게 되면 이제 몸에 체화가 되죠. 체화가 되면 통면이 몸에 딱 붙습니다. 근데 이 체화는 이제 이거 25시간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큰 노트에 적었다가 뒤에는 이제 이렇게 작은 이제 메모 수첩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 키워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봅니다. 아, 보고, 아, 이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구나 하면서 이제 보고 또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이러면 요 25시간 한 번 다 보는데 시간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메모 노트에다가 요거 안에 내용 해봤자 한 100가지 정도 이제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만의 언어 또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그걸로 적어야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몸에 입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쭉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공장님이 이제 추역 공부할 때 가죽건 이제 추역 책을 가죽건으로 이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이제 가죽건이 세 번 떨어질 때까지 그 추역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가죽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인조 가죽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는 가죽건보다는 굵은 철사를 추천을 합니다. 이제 굵은 철사로. 굵은 철사나 이제 스텐으로 된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제 철사는 끊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녹슬고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몇 번 정도 벗고 저는 한 1000번 정도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 정도 보면 여러분 몸에 완전히 100이죠. 근데 이 25시간 동영상을 1000번 보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키워드 이제 역학의 핵심 키워드들을 이제 딱 그 수첩에다가 메모해 놓고 그거 1000번 보는 거는 쉽죠. 왜냐면 한번 보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이 곱하기 1000 해봤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 한 1000번 정도 보고 나면 몸에 완전히 이제 체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이론이 여러분 몸에 딱 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으로도 되고 입으로도 되고 손으로도 되고 막 척척척척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술술술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보 그럽니다. 아, 너는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머리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 좋아서 이제 각 잘한다 그러는데 머리는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각을 잘하니? 1000번을 봐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번을 보고 읽고 쓰고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쓰기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글로 쓰게 되면 이게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에 쓴 거지만 이게 사실은 머리 내 속에 적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기를 되게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를 다 썼습니다. 전체 내용을 손으로 한 70번 넘게 썼습니다. 요 글을 이제 한 100번 쓰려고 그랬는데 100번은 제가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정말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몸에 이제 실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100번 쓰기는 어려우니까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100번 정도 쓰세요. 예,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읽기 요거를 읽는데 마음속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기를 할 때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내면 이게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 읽기를 저는 두 번째로 또 추천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책을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천자문도 소리내서 읽고 노노 맹자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뭐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소리내서 읽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읽기를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책 같은 걸 뭐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책을 많이 봅니다. 뭐 이제 직업이 이제 뭐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가르치고 뭐 남 가르치는데 그냥 조금 알아가지고 절대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남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최고의 사실은 공부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 100배, 1000배를 사실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시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책을 다 소리내서 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밑줄을 긋습니다.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는 밑줄을 쭉 긋고 그다음에 그 밑줄 긋은 걸 이제 다시 읽으면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읽기를 하는 거죠. 녹음을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차 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한가할 때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듣습니다. 보통 책 한 권 읽고 나면 그 이제 밑줄 끈 거 녹음한 거 10번 이상 어떤 거는 뭐 30번 40번 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 최근에 읽은 책은 뭐 거의 한 100번 넘게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없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립니다. 예, 이 소리를 내서 읽게 하면 귀가 뚫려요. 근데 귀가 뚫린다는 것은 소리가 팍팍 그냥 내 몸에 백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기를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쓰기 더 좋죠. 이 쓰기 하면 머리 내 속에 그냥 머릿속에 바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읽기를 하면 여러분 귀에다가 팍팍
탁 이게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통변은 이제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뭐 요령껏 몰랑몰랑하게 공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통변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사실은 바짝 차려야 되죠. 자, 여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게 이제 접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육신 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 만리사주의 그 노하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원하시던 노하우가 사실은 저 통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내용이 뭔가 아니 이제 역학의 최고의 노하우가 전부 통변이다. 여러분들 뭐 비법, 뭐 핵심, 뭐 이런 게 전부 통변이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 쭉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 이제 통변을 이제 어떻게 사용한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도 강의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변 이론을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이건 지금 상생상극 원리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몸에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그 중요한 게 이제 일간하고 월지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요걸 뭐 그걸 하고 있다. 저희 쇼핑몰도 나오네요. 네. 이제 그런 걸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상관이 많을 때 뭐 이제 옆에 비견이 있으면 이제 요게 전부 다 상관화 돼버린다 뭐 어쩐다 이런 게 이제 쭉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요 통변을 하나하나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다 요거 설명은 어떻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도 좀 힘이 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거 모르고 죽을똥 살똥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몇 년만 있으면 제가 이제 60살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 통변을 다시 강의하라고 그러면 전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뭐 하도 옛날에 이제 녹음을 한 십몇 년 됐습니다. 십몇 년 전에 이제 녹화가 된 거죠. 이제 그때 8mm 그 캠코더 가지고 이제 녹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질이 이제 요즘 녹화한 거는 뭐 대부분 다 HD니까 뭐 최하 HD니까 이제 화질이 깨끗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녹화한 거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은 전혀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오래된 그런 동영상입니다만은 도저히 저는 다시 강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 공부 방법이 100번 쓰고 1000번 읽고 야 그렇게 뭐 공부해가지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나무라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학 공부하다가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거 어려워.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 뭐 어쩌고. 아니 그렇게 대충 몰랑몰랑하게 공부하니까 못하는 거고 그렇게 대충 하니까 중간에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쓰고 근데 그 쓰는 것도 사실은 키워드만 쓰는 거죠. 뭐 이거 저 25시간을 다
100번을 봐라, 1000번을 봐라. 이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딱 그 핵심 키워드만, 이제 노트, 조그만한 수첩, 거기다가 이제 딱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그걸 읽고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100번 쓰는 거, 이거 뭐 조그만한 그 키워드 100번 쓰는 거, 한 두세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읽는 거,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네가 적어 놓은 걸 좀 줘 이런 거. 내가 적은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로,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필적으로 적은 거라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이 정말 무식한 것 같아도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 통변은 잘해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몰랑하게 대충대충 해놓고 뭐 사주가 맞니 틀리니 그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모든 핵심 최고 키워드는 이거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집 이제 저는 뭐 중국 가가지고 중국 요리 배트지기 한번 먹어보는 게 이제 제가 소원입니다만은 이제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이제 코스 요리가 있다 그럽니다. 이제 중국 요리 뭐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처럼 이게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메인 요리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나오는 거는 쪼매밖에 안 먹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코스를 먹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걸 갖다가 막 열심히 먹습니다. 막 엄청나게 먹고 막상 진짜 맛있는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나도 중국 가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조금만 먹어야지.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메인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갈 일이 있겠죠. 자, 그 역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뭐 여러분들이 뭐 저 식간론이니 육신이니 뭐 이렇게 이제 물상론이니 기초 다 배웠잖아요. 그게 처음에 나오는 찌끼다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은 뭐냐? 바로 통변이죠. 이제 육신 통변, 그 다음에 이제 오행 통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메인이에요.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우리가 맨 마지막 후식 나오죠. 후식, 그 후식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통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디의 사주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면 문제, 이제 육신을 어떻게 쓴다, 뭐 어쩐다, 그건 또 뒤에 나옵니다. 그건 그때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 육신 통변 공부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비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비법이야, 이러는데, 비법입니다. 100번 쓰기. 그리고 1000번 읽기. 이게 비법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그 책을 다 여러분들이 1000번을 읽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동영상 한 3번만 보면 아주 좋은 메모장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딱 적어서 100번을 쓰세요. 그리고 1000번을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그러면 통변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뭐 그 최고의 역학 공부 방법을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요 육신 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